네, 반갑습니다. 쩔팀입니다. 자, 여기 모기가 100여 마리, 100마리가 넘게 있고요. 자, 오늘은 모기가 피를 흡혈하지 않고 알을 낳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그냥 물이 있고요. 모기 먹이가 있습니다. 모기 먹이는 설탕물이고요. 자, 이 모기가 설탕물만 먹고 번식이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갑니다. 자,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. 일단 설탕물은 잘 빨아쳐 드시고 계시고요. 여기 페티병을 빠는 모자란 모기도 있네요. 아직까지 알은 싸지 않았습니다. 모기는 그렇게 많이 가시진 않았고요. 대략 한 15, 20 정도 가셨습니다. 아, 분명히 알을 쌀 텐데 안 싸네.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말씀드리는 순간 모기가 앉았습니다. 이거 분명히 알 싸는 것 같은데요. 야, 씨, 모기 알 싸는 것까지 보기는 싫으니까 이따가 다시 올게요. 지금 침으로 훑어보고 있죠? 아, 꼽았습니다. 아, 꼽았습니다. 상처난 모기를 한 마리 줬는데 그냥 바로 빨아버리네요. 지금 꽤나 장시간 빨고 있습니다. 침을 대고 할짝할짝 거리고 있습니다. 아, 배 보면은 배가 살짝 벌어졌죠?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배를 보면 보인다. 자, 배를 보면은 살짝 벌어졌습니다. 지금 모기가 모기의 어떤 체액을 빨아먹고 있습니다. 이야, 진짜 오래 살고 볼 일. 자, 어느 정도 체액을 빨아먹은 것 같고요. 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야, 씨. 모기가 모기를 빨아먹는 거 보셨습니다. 이거 진짜 쩔템 채널 아니면 어디서 보나, 이거. 그죠? 지금 또 아직도 배가 많이 고파 보입니다. 자, 밑을 막 쑤시죠? 뭔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. 배가 많이 고픕니다, 저 모기. 자, 제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모기 돼진 게 정말 많죠? 제가 모기한테 설탕물만 줘서 알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요.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. 하나도 안 나왔고요. 일단 제 실험에 뭔가 저는 분명히 알을 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싸지 않았습니다. 제가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연구 아닌 연구를 해보고요. 자, 얘들 토고 순목이고요.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검은 깨 같은 게 알이고요. 이게 순목이들의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 작은 거 하나하나하나가 다 알이에요. 자, 일단 모기가 설탕물만 먹고 알을 쌀 줄 알았는데 안 쌌습니다. 정말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. 야, 근데 다시 빤다. 자, 근데 모기가 모기 빠는 걸 관찰했죠? 진짜 지리는 걸 발견했습니다.